네, 1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면서 재판 생중계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를 낙인 찍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종 시민,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법원 규정이 바뀌면서 피고인의 반대가 있어도 재판장이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세 차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라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 선고 사흘 전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